우리 스마트 국방에서 방산 얘기를 하거나 무기체계 이야기를 하면 급격히 올라가요, 조회수가. 우리 시청자들이 참 좋아하는 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김철환 교수와 함께 방산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 온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산업의 큰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최근 한 2년 전까지는 방산 적자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방산 그 수지면에서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작년부터는 흑자국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됐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계속 흑자폭을 늘려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방산 분야 앞으로 이제 계속 대규모 흑자를 내릴 일만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주 전망 자체로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장밋빛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산하면 거기에 함께 따라다니던 단어가 방산 비리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라고 볼수 있는데요. 당시 우리가 방산 자주 국방을 내걸고 이런 방산 업체 육성을 시작한 지 거의 이제 한 거의 50년 정도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방산 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죠. 또 국민들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는 방산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구속되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군인들 중에 구속돼서 방산 비리로 구속돼서 결과적으로 큰 벌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군 중에서 군인들이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제는 공지의 사실이 됐고요. 군인들이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하고 유탁되거나 또뭐 서로 뭐 주고받은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저희 방산업체가 꽃을 피우는데 서로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마침 이제 방산 비리라고 하는 용어를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공무원 차원에서 방산 비리라고 규정할 만한 실제적인 비리가 없었다.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시장이 일반 시장과 현격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명확하게 무기는 원가를 산정해서 개발하고 그 돈을 업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구매하는 이 구매자가 아주 단일화된 정부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주하고 정부만이 구매하는 이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무기 가격에 대한 서로 담합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비용 부풀리기가 존재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리하고 바로 연결짓기에는 이 구조 자체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방산 쪽에는 비리 소지가 없느냐? 아닙니다. 방산 쪽에서는 그 비용의 부풀리기가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무기를 사온다 했을 때 이게 적정 가격으로 사오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기를 적정 가격에 사오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산 수출을 하게 될 경우 반대로 우리가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다 산출해서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야, 이거 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쪽에서 보면 참 쟤들 돈 벌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무기 팔아서 돈 많이 벌겠네라는 추론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한국이 무기 팔아서 정말 경제의 보탬이 되고 국민 생활에 나아진다면 무슨 무기를 못 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방산 수출, 무기 수출의 문제는 또 이제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도덕적 측면에서 여기 살상 무기, 인명의 손상을 주는 무기를 수출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받고 또 스스로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다큰 딸,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의 중부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중부사령부 바로 앞에 40mm 고폭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공장의 사장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한국인인데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초빙을 해서 제가 집사람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밥 먹는 와중에 제 딸이 아들이 각각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딸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저씨는 확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왜 무기를 만들어 파세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아이의 질문이니까. 네. 근데 답변, 그분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무기는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는 시기가 없었고, 네. 무기 자체가 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자네기는 기독교적인 이 신앙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 불발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답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무기가 없이 어떻게 평화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인데요. 전쟁을 치르고 인명을 살상하고 하는 기능은 있지만 억제력이라고 하는 더 순기능도 또 있는 것이니까 무기는 꼭 필요하기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에서 야 무기 팔아 이게 장사해가지고 경제적 부를 누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도덕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통제 체제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인류에게 이제 피해를 민간인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무기들은 생산을 금지한다거나 대표적인 게 지뢰 같은 것이죠. 그렇죠. 비인도적이니까. 화학탄이나 이런 생물학전에 쓰이는 무기들은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고 대규모 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들을 생산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네. 수출을 금지한 법안들이 우리가 거기에 그런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거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게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는 것을 수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 아주 엄격하게 그런 거를 추적하면서 세부화해서 계약을 한 거죠. 현재 계약서에는 그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국가에 수출한 다음에 현지에서 확인하고 추적 관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또 조직을 가지고 네. 현지에 보내서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방산 수출하면서 동시에 관련 이런 조직들을 더 늘리고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운용에 관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좋겠다 싶은 얘기 몇 가지 줄여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됐죠? 네, 고맙습니다.